자, 그래서 뒤에서 나는 무엇무엇의 행동을 할수 있는 그렇죠. 너뭐할수 있냐라고 묻는 표현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는 점프할 수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Can 물어보면 you jump? Can you jump? 하겠다. 그러면 요 밑에다가 물음표 없는 버전 You can jump. 그렇죠. You can 아이고 jump. 그 다음에 너는 못한다고 말하는 버전 You can't jump. can't jump. 자, 이 선생님, 세 녀석의 공통점은? can 영영씨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양념식 표현이죠. 이셋 중에 가장 기본 표현은 누가 더? You can jump. Jump. 누가 니? Can you jump? Can jump. 누가 니는 묻는 표현. 누가 뭐 못한다? You You can can't jump. jump. 이세 가지 버전이 있죠. 근데 왜 이거는 가능하네? 오케이. Can't you jump? 이런 건 있나? 너는 점프를 할수 없니? 있어, 있어. 오, 뭐 이런 것도 있어. 오, 호기심이 참 좋네요. 자, can you jump는 넌 점프할 수 있니죠? 네. can't you jump는 뭘것 같아요? 너는 점프할 수 없니? 그렇죠. 너는 점프할 수가 없니. 무능력을 묻는 거예요. 아, 근데 다리 다치거나 그러면 점프 못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이 1번, 2번, 3번인데 그 중에 3번 뭐? 양념실. 양념실을 사용했고, 양념의 종류는 능력의 양념이 있죠? 지금 보고 있는 can. 그 다음에 미래 양념이 있죠? Where? will.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무의 양념도 있습니다. Should? should. Should. 이렇게 생겼어요. should. 와, 얘는 무슨 뜻이냐? 스킨데다. 조금. 뭐뭐 해야만 한다. 뭐 비슷한 말로는 must도 있어요. Must.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그 중에서 Must. 이제 능력 양념을 쓰면 상대방의 능력을 묻고 또 나의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는지 답할 수 있겠죠. 근데 양념실을 쓸 때, 양념 뿌릴 때 주의사항 있죠. 그러면 우리 요리법에서 이렇게 쓸수 있겠죠. 네. 양념 사용 시 주의사항은 뭐였더라? 자, 바로 이 자리에 오는 녀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뒤에 하다시를 붙여요. 그렇죠. 양념시는 하다시와 함께 사용해서 이렇게 의미의 덩어리를 만듭니다. 왜 의미의 덩어리라고 하느냐? 점프만 하면 무슨 뜻인데? 점프하다. 그렇죠. 점프하다라는 무슨 시인데? 하다시 하다시인데 여기다가 will이란 양념을 뿌려주면 너는 미래, 너는 점프해야 된다. 점프할 할 것이다가 것이다. 돼요. will 점프는 점프 미래에 대한 표현이니까 점프할 것이다 이러면 미래 느낌이 납니까? 네, 그렇죠. 선생님도 그 다음에 또 3년 동안 딱한 번은 점프하셨겠죠? 많이 3년. should jump 하면 무슨 뜻일 것 같아? jump should jump 너는 점프를 해야만 된다. 너는까지 하고 싶으면 이렇게 놓고 should jump의 뜻은 점프해야만 한다고요. 근데 왜 굳이 점프를 해야 될까? 왜지? 지금 여기서 점프 안 하면 너는 비행기가 충돌해서 기차가 충돌해서 죽을 수도 있어. 뭔 이런 소리예요? 식으로 그래도 상황도 맞아서 있어요. 죽어요. 그래서 맞아서 죽어요. 아, 점프해야만 한다 이런 말은 할 일이 절대 없는 거야? 아니요, 그냥 없어요. 아, 없죠? 점프해야 돼. 지금 뛰어내려야 돼. 이런 거 없어? 없어요. 저 아직은 저런 게 없어요. 여기서 떨어지라고. 아니, 그러면 영화 대사로도 나오면 안 돼? 아, 아, 나올 수 없는 거야? 아니요, 못 봤어요. Can jump의 뜻은? Can jump, 근데 점프를 할수 있다. 라는 의미의 덩어리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점프할 수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Can 물어보면? Can you jump?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you jump? 오케이. 물어봤더니 그래 난할수 있어. 난 점프할 수 있다. Yes, I can. 그다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Yes, I can. I can't jump. 그렇죠. I can jump. 나도 점프할 됐습니까? 수 있다. 오케이. 여기에 Yes, I can 뒤에는 뭐가 생겼겠죠? Yes, I can. Can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을 할 필요가 jump. 없어요. 그렇죠. 쓸데없는 말 붙인 거야. 그래, 난할수 있어. 난 점프할 수 있어. 점프 할수 있다고 막 엄청 강하게 얘기하고 싶었나 봐. 두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 아,
줬어 맞다. 그냥 나는 아 나 점프할 I can jump 이러면 그냥 이렇게 yes, 하면 I can jump. 어. 오케이 계속해서 너 요리할 수 있니? Can you cook? 그렇죠. Can you cook? Cook의 뜻은 그럼 뭐란 말이야? 요리 도구 아닌가? 아 아니지. 요리하다. 그렇죠. 요리하다니까 지금 양념치랑 연합을 이루고 있죠. 나는 맞습니까? 그럼. 에이 그다음에 요리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이번 대답이 어떨까? 근데 요리는 누구나 할 수 있긴 한데 맛이 없죠. 어. No, I can't. I can't cook. 사실은 I can't 뒤에 뭐가 생겼어? I can't cook. 그래서 그냥, 이것도 그냥 할 똑같은 필요? 말. 똑같은 말 한 거다. 귀찮겠네. 나봐 왜 귀찮게 했어? 요리 못 한다고 되게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가 봐. 아, 그게 자랑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너 그림 그릴 수 있니? Can you draw? Can you draw? Draw 한번 써볼까요? 아 이거 좀 어디 갔지? D-A-Y-R 아 W-R W? 아니 W? R R 맞나? 아! 어. 아 에? 응? 아니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닙니까? Draw Draw 아 맞네? 아 맞아요 이렇게 아 아니요 Y를 빼고 Y가 어디 있는데? 아 처음부터요 D-R A Y 아이고, Y 아 W 언제까지 W하고 Y하고 똑같은 이름을 그래? 200년이요 다음 오케이 오 그래 맞았어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AW는 무슨 소리 낸다? O 소리 냅니다 O 소리 왜 굳이 O 소리 나는 거야 헷갈려 AW도 O 소리 내고요 AU도 O 소리 냅니다 내가 고소 했고 그래서 얘는 무슨 소리야 그러면? Can you 아 draw 아 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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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렇게 하니까 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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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draw oh draw oh draw oh draw oh draw 어 사부님 oh draw 오케이 넌 그림 그릴 수 있니? Can you draw? Can you draw? Can you draw? Can you draw? 라고 물어봤더니 그림 못 그린대요. No, I can't. 아이 왜 이래? 어 뭐지? I can't draw.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그림 그릴 수 있으세요? 그림 못 그리겠냐? 네. No, I can't. I can't draw. 선생님 완전 잘 그리거든. 선생님보다 제가 잘 그리죠. 아 그래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자, 그래서 실험실은 여기 있고요. 네. 만약에 다른 거 너는 날 수 있니? Can you fly? Can you fly? 미친놈이가 어떻게 날아? 에이,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못해 No, I can't 나는 못 날아 I can't fly I can't fly 하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사람이 날려? 사람이 비행기 타고 날려 아니, 직접 날 리가 없잖아요 혹시 알아 미래에 가능할지 뭐, 미래는 그, 무슨 그 정도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은 2023년이에요 그런 상상